Host,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 새로운 토픽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자 오늘의 토픽은 접착계의 능력자입니다 우리 접, 문법의 접착제 누구였어요? 접속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더 능력있는 아이가 있다그래서 데리고 와봤어요 자그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Do you remember this glue? 자 여기에 있는 이 아주 귀여운 글루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 이걸로 뭘 붙였어요? 문장을 붙였었죠. 어떤 문장을 붙였는지 기억나요? 자, 이 문장이었습니다. I have a dog. 그리고 I have a rabbit. 이두 문장을 어, 이어서 I have a dog and a rabbit. 이런 문장을 우리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있는 이 and가 접착제 역할을 하는 접속사였고, 접속사는 뭐였어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말이다. 라고 우리 친구들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더 능력있는 접착제가 나타났대요. 어떻게 생긴 아이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와, 딱 봐도 능력이 더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 글루로 우리 오늘은 다른 문장을 한번 붙여보도록 해요. 자, 뭐냐면 I have a friend. 나는 친구 한 명을 가지고 있어. He has a dog. 근데 그는 강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있어 라는 문장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he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friend를 말하는 대명사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귀여운 e 로 한번 붙여볼게요. 그러면 I have a friend and he has a dog. 이런 문장이 되네요. and를 사용을 해서 이두 문장을 붙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러한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고 어디서 어떻게 접속사가 이어주는지 그 이음새가 보이는 접속사였다면 즉, 나 여기서 연결해주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죠.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런 접속사였다면 오늘 배울 접속사는 더 능력이 있는 이유가 이게 원래 한 문장이었는지 아니면 붙여진 건지 그 틈새가 이음새가 별로 티나지 않기 때문에 더 능력 있는 그 l u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있는 얘 뭐예요? 접속사죠? 얘는 뭐예요? 대명사죠? 우리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해서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 볼 거예요. 뭐로 만들 거냐면, I have a friend who has a dog. 이런 표현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친구가 한명 있는데 그 친구는 강아지를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친구야. 라는 문장이에요. 어때 우리 친구들. 더 짧아지고 더 심플해졌죠. 영어에서는 짧을수록, 심플할수록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접속사, 이, 이런, 이런 접속사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자, 그런데 우리 이 접속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관계대명사라고 부를 겁니다. 관계대명사란 접속사와 대명사가 합해진 아이를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자, 여기 보세요. 접속사와 대명사, and와 he가 합해져서 who가 되었죠. 그래서 이 아이는 관계대명사인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a friend라는 요 아이, 요 명사죠. a friend라는 아이를 선행사라고 부를 거예요. friend가 선행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아이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부를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애가 friend죠? 그래서 이 friend는 이 문장에서는 friend가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선행사란 뜻은 먼저 왔다라는 거예요. 먼저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선행사, 그래서 이 무려, 이러한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있는 이러한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관계 대명사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관계 대명사에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있습니다. 주어는 말 그대로 뭐예요? 주어 자리에 오는 은느이가 은, 이렇게 끝난 아이들을 주격이죠. 소유격은 누구 누구의, 나의, 그녀의, her, his 이런 것들이 소유격이었고 목적격은 뭐였어요? 을,를 이렇게 끝나는 아이들이 목적격이었죠.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자 그리고 또,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선행사가 관계대명사 앞에 오는 명사가 사람일 경우, 그리고 동물이나 사물일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요. 사람, 동물, 사물 상관없이 다쓸수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앞에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에는 어떤 관계대명사가 오냐면, 후나 대시와요. 그리고 그 관계되면서 주격 관계되면서의 경우에 후나 대시호고요 선행사가 동물이나 사물일 경우에는 주격 관계되면서 어떤 아이가 오냐? 휘치나대시호입니다 그리고 사람, 동물, 사물 상관없이 다쓸수 있는 대시 있어요. 오, 그럼 선생님, 대수는 굉장히 편리한 아이네요. 다 상관없이 쓸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대수는 굉장히 편리한 아이. 자, 소유격일 경우 한번 볼까요? 선행사가 사람이면 관계대명사 whose가 옵니다. 동물이나 사물일 경우에는 whose나 of 위치가 오고요. 소유격일 경우에는 이 편리한 관계대명사 that을 사용하지 못해요. 소유격에는 관계대명사 that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중요하고요 목적격일 경우에는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나 w h m 이나 that 이세 가지 중에 하나가 오고, 동물이나 사물일 경우 위치나 대시 올수 있어요. 그리고 목적격도 주격과 마찬가지로 사람, 동물, 사물 상관없이 쓸수 있는 대시 올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표는 우리 관계대명사를 알기에 너무 필수 조건이에요. 꼭이 표를 외워야 우리 친구들이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이룰 수 있으니까 이 표는 우리 친구들 외우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읽는지 그 사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 첫 번째, 주격관계대명사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선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읽는 방법 넘버 원, 빠밤! 반복되는 명사나 대명사를 찾는다! 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I have a brother. 이문장 있네요. 해석하면 뭐예요? 나는 남동생이 한명 있어. 오빠가 될 수도 있겠죠? 나는 brother가 한명 있어. He likes to eat. 그는 먹는 것을 좋아해. 라는 거예요. 자, 뭐예요? 반복되는 명사, 대명사를 찾으래요. 자, 여기서 누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brother, 그리고 he가 반복이 되고 있죠. 자, he가 brother를 말하는 거니까. 자, 그럼 2번 찾았어요. 두 번째 문장에서 반복되는 명사대명사를 지운다. 자, 첫 번째 문장은 그냥 놔두고 두 번째 문장에서 반복되는 아이를 찾아서 지우래요. 자, 그럼 누굴 지우면 될까요? 그렇죠. 두 번째 문장에서 반복되는 힐을 지우면 되겠습니다. 자, 지웠어요. 세 번째,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로 연결한다. 이때 선행사의 종류. 지운 대명사의 격에 따라서 관계 대명사가 결정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두 가지를 보면 돼요. 1번, 선행사의 종류. 2번, 지운 대명사의 격. 이게 뭘 뜻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해요. 자, 선행사의 종류를 보래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반복되었던 이 아이, 이 아이가 이제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우리 선행사의 종류 사람이냐? 동물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바뀌었었죠. 자이 아이는 사람 동물 사물 중에 어떤 거예요? 빨리빨리 골라골라 빨리 뭐야? 사람이죠. 오케이 그러면 선행사 종류는 사람이네요. 그리고 지운 대명사의 격. 자 지운 대명사 이 아이의 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이 아이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중에 어떤 거예요? 그는 먹는 것을 좋아한다. 그 는이니까 주격이죠. 지운 관계대명사의 격은 주격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좀 전에 봤던 표를 기억한다면, 주격 관계대명사이면서 선행사가 사람인 거 누구 있었어요? 후나 넷이 있었죠. 자, 그러면 후를 사용해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문장은 그대로 씁니다. I have a brother. 똑같이 써요. 그리고 관계대명사를 적고, 지운 아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그대로 쓰면 완성이에요. 그래서 I have a brother who likes to eat 이런 문장이 됩니다. 같은 뜻을 가진 문장이겠죠. 자, 그리고, 그리고 이후 자리에 대시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후가 주격 관계 대명사이고요. 앞에 있는 이 brother가 뭐예요 선행사 왜? 관계대명사 앞에 오니까 우리는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종류는 사람이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봐요. 자, My pet's name is blue. 자, 뭐예요? 나의 애완동물의 이름은 blue래요. It likes to swim. 이것은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네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1번. 반복되는 명사 대명사를 찾아라. 자, 여기서 뭐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blue와 i t 반복이 되고 있죠. 찾았어요. 두 번째 문장에서 반복되는 애를 지워라. 자, 그러면 이둘 중에 누굴 지우면 될까요? 얘를 지우면 되겠죠. 지웠네요.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로 연결해라. 이때 뭘 봐야 돼요? 두 가지였죠. 선행사의 종류, 지운 대명사의 격. 자, 선행사는 누가 선행사가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반복되었던 요아이가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선행사의 종류를 한번 봅시다. 여기에 나오는 이 블루는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사물이에요? 애완동물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동물이겠죠. 자, 오케이. 지은 대명사의 격. 그것은 이것은 수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 은이니까. 뭐요 주격이죠? 그럼, 주격이면서 동물인 거 한번 따라가 봅시다. 누가 나오는지. c 치나 대시 나오네요. 그럼, 요 아이를 사용해서 연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My pet's name is blue. 그대로 적고요. 그쵸? 관계대명사 적고, 지운 아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그대로 적으면 돼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My pet's name is blue. Which likes to swim 이렇게 되겠네요. 자, 첫 번째 그냥 적고 관계 대명사 골라서 하나 적고 뒤에거 그대로 적고 지운 애를 제외한 나머지를 적으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도 같겠죠. Which나 대둘다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니 which 대신에 대시와도 같은 문장이 됩니다. 자, 한번더 연습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I saw a man and a woman. 뭐예요? 나는 보았어.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을 보았어라는 문장이죠. They were eating lunch. 그들은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어라는 문장이에요. 자, 1번 반복되는 명사 대명사를 찾는다. 누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a man and a woman과 they가 반복이 되고 있죠. 자 그들 일위가 복수죠. 두 명을 찾아야 돼요. w o 만 참으면 안 되고 찾으면 안 되고. a man and a woman 두 명이 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와. 데이와 반복이 되고 있죠. 이번 두 번째 문장에서 반복된 애를 지운다. 자 누굴 지울까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자 얘를 지우면 되겠죠. 삼번두 문장을 관계 대명사로 연결한다. 이때 뭘 봐야 돼요. 선행사의 종류 선행사가 어떤 아이였어요. 얘가 선행사가 되겠죠. 종류 뭐예요? 사람이죠. 오케이 사람 찾았어요. 지훈 대명사의 격. 자이 아이의 격은 뭐예요? 그들 은이니까 주격이겠죠 따라가 봅시다. 누가 나오는지 후나 대을쓸수 있네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한 말로 먼저 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I saw a man and a woman. 후를 사용해서 후. were eating lunch 하면 되는 거예요. 지운 아이는 지웠으니까 빼고 그냥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이두 아이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I saw a man and a woman who were eating lunch 하면은 같은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누가 또 들어갈 수 있어요? 대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마지막 한번 다시 아, 뭐또 연습을 해볼게요. Brian likes a girl 하면 뭐야? Brian은 소녀 한 명을 좋아해 라는 문장이에요. She is wearing a pink skirt. 근데 그녀는 입고 있어. 뭐를? 분홍색 치마를 입고 있어. 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반복되는 명사, 대명사를 찾습니다. 누구와 반복이 되고 있어요? 빨리 찾으세요. 빨리, 빨리, 빨리. 누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girl과 she가 반복이 되고 있죠. 우리 친구들 찾을 수 있겠죠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반복되는 를 지운다. 자, 누굴 지울까요? she를 지울게요. 자,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로 연결하는데 이제 뭘 봐야 돼요? 자, 이 아이 이 아이가 서 뭐야? 선행사의 종류. 자, 이 아이의 종류가 뭐예요? 사람, 동물, 사물 중에 사람이죠. girl이니까 지운 대명사의 격. 자, 지운 아이 한번 봐요. 이 아이는 그녀는 입고 있어요. 주격이죠. 주어 자리에 왔고 주격입니다. 그래서 후나 대실 사용을 해서 한번 이어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이 문장 그대로 쓰고, 그렇죠? 그대로 쓰고 관계대명사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적고 지운 아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그대로 적으면 완성입니다. 우리 친구들 말로 먼저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과 같이. 자, 시작. Brian likes a girl who is wearing a pink skirt.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오, 정말 이렇게 됐네요. Brian likes a girl who is wearing a pink skirt.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해도 되고, that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Brian likes a girl that is wearing a pink skirt. 같은 문장이 되겠죠. 자, 오늘 우리 친구들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공부를 해봤는데 관계대명사는 이 표를 외우고 이 스텝 1, 2, 3를 외우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연습 너무 중요하니까 연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